서초구 양재동 라시타 델라모다가 리뉴얼을 통해 도시명 라이프스타일을 앞세우며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책을 읽으며 편히 쉴 수 있는 북갤러리 스트릿도 새롭게 꾸며졌는데요. 이번 북갤러리를 기획한 라시타 델라모다 박재환 실장을 뉴스엔 이 사람에서 만났습니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저희 임직원 노력 및 많은 관계자분들의 성원으로 그래도 강남 최대 프리미엄 리빙관을 오픈시켰고 최근에는 이학순 베이커리를 비롯하여 스트리트형 북갤러리까지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탁 트인 거리에서 책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스트리트는 길이가 150m나 돼서 공간의 장점을 잘 살려 북 스트리트를 만들었습니다. 큐레이팅은 책 추천 전문가 프라이북과의 협업으로 트렌드와 독자의 감성에 맞추는 다른 서점에서 볼 수 없는 독자적인 큐레이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트렌드에 맞게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언택트 트렌드를 반영하여 셀프 계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키오스크를 통해 간단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가 찾는 책이 어디 있는지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시타 회원 및 플라이북 회원은 10% 할인 적용됩니다. 현장에서 회원 가입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저희 북갤러리는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입니다. 지역 주민 및 고객분들을 위한 문화 소통의 장소로 만드는 데 수익을 재투자할 예정입니다. 당장은 작가와의 만남 및 각종 문화 행사를 기획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초 주민분들이 우리 동네에는 이런 쇼핑몰이 있어 라고 자랑하실 만한 프리미엄 쇼핑몰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물건을 파는 것만이 아닌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고 다양한 예술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쇼핑몰로 만들 것입니다. 약 10년 전부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댁에 찾아가서 집을 고쳐드리고 도배도 해드리고 장판도 새로 깔아드리는 해피하우스 사업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봉사할 예정입니다.